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늘은 좀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국회의 본회의가 이제 첫 6월 5일 본회의가 열리면 내일은 저번에도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겁니다. 의장단은 이제 후보죠. 우원식 후보가 이제 민주당의 후보로 됐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우원식 후 의원에게 전부 투표를 하면 국회의장이 되는 것이고, 이제 민주당에서 부의장 이하경 의원이 현재 부의장으로 낙점이 됐죠. 그래서 이하경 의원과 민주당에서는 저기 우원식 의원이 이제 국회의장단을 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국회의장이 여러 가지 뭐 사무총장 등 국회의장단을 꾸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일 5일이 되면 이제 국회가 본회의가 시작된 다음에 3일 안에 상임위 구성을 맞춰야 됩니다. 상임위 구성을 맞춰야 되는데, 상임위 구성의 시한은 3일이지만, 첫 번부터 3일 안에 협상이 안 됐다라고 해서 18개를 다 갖겠다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번에도 한 열흘? 짧으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아마 늦게 한 6월 중순에나 상임위 구성이 맞출 거로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6월 7일까지라고 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6월 7일 날안 됐으니까 뭐 국회법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그런 모습보다는 한 일주일 정도 끝까지 협상을 해봐라라고 하면서 더 이상 협상이 안 되니까 국회법에 따라서 상임위를 배정해라 이렇게 제가 나올 대로 얘기가 될것 같은데, 제 생각은 아마 다 가져올 확률이 많아요. 현재 국힘당의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요구하는 게 법사위를 달라. 법사위를 안줄 거면 국회의장을 달라. 미친 소리죠. 그렇죠? 법사위 안줄 거면 국회의장 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국힘당은 법사위보다도 아마 운영위는 안 뺏기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직접 어떤 국정조사를 할수 있는 관할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운영위 안 뺏기려고 법사위는 절대 내주지 않는 거 아니니까 법사위를 쟁탈전을 펼치는 것 같이 하면서 사실 속내는 운영위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렇죠? 누가 봐도 민주당이 법사위나 국회의장 안줄거 뻔히 아니까 끝까지 법사위 달라고 하면서 운영위 지키려고 하는 건데, 운영위도 절대 내주면 안 되죠. 운영위를 내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최상병 특검이랑 김건희 특검이 걸려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을 조사를 해야 돼요. 대통령실을 조사를 하려면 운영위의 권한이 막강해야 되거든요. 운영 상임위원장. 그래서 민주당은 운영위는 절대 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어떻게 할 건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국힘당에서는 법사위를 뺏기고 운영위를 뺏기고 사실상 자기네들이 꼭 지키고 싶었던 건다 뺏기면은 아마 민주당을 입법 독주로 몰아가기 위해서라도 니들 18개 다 가져.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국힘당이 요구하는 게 제가 들어보니까 과방위, 운영위, 법사위 이셋 중에 하나는 다, 세 개는 자기네들 달라고 한대요. 나머지 다 갖더라도 과방위, 법사위, 운영위. 운영위는 특검 막으려고 하는 거고, 법사위도 여러분들 말씀하는 것 같이 전부 모든 법안을 브레이크 잡으려고 하면 법사위를 가져가라는 거고, 언론 장악하려면 과방위를 갖고 있어야 돼서, 전혀 민주당이 씨도 막히지 않죠. 현재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내일 국회 개원하고 의장단 선출되고, 3일, 7일까지는 상임위 구성 완료가 사실상 어려워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3일 안에 협상할 수도 없고,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을 뽑는 거는 좀 불가능해 보이고, 아마 7일 한 열흘 정도, 6월 15일, 빠르면 15일, 좀 느리면, 잠깐 며칠이죠? 잠깐만, 6월, 아마 17일 날, 아마 6월 15일, 15일이 토요일, 16일이 일요일이거든요. 요때까지 기다리고,
제가 볼 때는 이때까지 기다리고 17일 날 전폭적으로 상임위를 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다음에 자네들이 의회 독재라고 제가 저 프레임을 씌울 거다. 의회 독재가 아니라 책임 정치. 국회가 책임지는 정치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맞받아치면 되고. 그다음에 오늘 좀 눈여겨볼 뉴스가 뭐냐면 민주당에서 대북송금, 쌍방울 대북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불러서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과 회를 먹었다, 술도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갖고 이때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대북송금법은 사실상 이제 국정원 쌍방울이 주가 조작하다가 걸린 거를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당대표에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쌍방울 주가 조작에 북한을 끌어들여서 주가 조작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옛날부터 쌍방울은 그런 주가 조작 흐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북송금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워딩을 좀 잘해야 돼요. 이건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를 엮기 위해서 대북송금 사건이라고 했지, 정확히 얘기하면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이에요. 그쵸? 여러분들이라도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에 이재명 당대표를 끌어들여서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큼은 이걸 대북송금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쵸?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 이건 이미 국정원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민주당에서 이제 대북송금 검찰 조작, 검찰이 조작해서 대북 상극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법을 발의했죠. 이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 이게 선고가 이제 1심 선고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번 주 하루 이틀 사흘 금요일 날 나요. 이게 대북송금 사건 1심이 7일 날 선고를 합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사법부에다가도 경고를 하는 거예요. 6월 7일 금요일 날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을 둔갑시킨 대북송금 사건을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를 해버린 거예요. 발의를 하면 아무래도 검찰이나 사법부가 압박이 될수 있죠. 똑바로 판결도 할수 있고. 그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의 검사가 헌재에서 5대4로 부결됐잖아요. 기각됐잖아요.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했다라는 건 아직 발의예요, 발의. 특검법을 발의했다라는 건 언제든지 민주당이 본회의에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이제 국회에 이제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민주당이 왜 그러냐면 1심에서 재판의 결과가, 만약에 1심 선고가 이재명 당대표에게 말도 안 나게 나온다, 그러면 검찰의 수사만 보고 사법부가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제말 이해가 가요? 왜이 특검법 발의가 중요하냐면 지금 사법부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재명 당대표에게 만약에 징역 10년을 만약에 선고한다, 말도, 그러면 뭐야? 여태까지 검찰의 수사 기록만 보고 사법부가 1심을 선고해버리면 특검을 발의를 해갖고 본격적으로 특검에서 수사해갖고 진실이 밝혀지면 사법부의 2심이나 이런 거다 뒤집을 수 있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심의 선고 능력이 사실상 무효화돼서 2심에 뒤집을 수 있잖아요. 1심의 선고 결과에 따라서 대북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이 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해서 빨리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화영, 맞아. 아까 이재명 당대표라고 그랬나?
이화영 부지사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이거든요. 나 이재명 당대표라고 그랬나요? 이화영 부지사의 어쩐 1심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이라서 결국은 이화영 부지사의 선고를 보면 이재명 당대표의 선고도 어떻게 갈지 가늠이 되니까 이건 뭐냐면 민주당이 아마 대북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하면 벌벌 떨 놈들이 누구냐면 민주당이 검사 탄핵한다는 거예요. 검사 탄핵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인 이원석이가 사실상 반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북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건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검찰의 부조리나 잘못된 것들이 나온다면 검사 탄핵한다는 거예요. 그럼 검찰이 반발하는 게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또 주말에 있었던 뉴스 중에 6월 2일 날 한일 초계기 갈등 진실 규명은 덮고 5년 만에 봉합. 이게 여러분들 대충 들었죠?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한미 저기 아마 그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서 일본이 우길기를 인정해 달라. 이거 우길기라고 하지도 마십시오. 전범기입니다. 전범기. 우길기는 쟤네들이 우길 승천기라 그래갖고 쟤네들이 부리는 말이 우길기고요. 우리가 부를 때는 전범기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전범기. 알겠죠? 근데 얼마나 만만하게 보이고 우리나라가 무슨 조선 일본의 조선 총독부도 아니고 얼마나 호락호락하게 보였으면 뭐 한미일 군사 훈련을 할때 전범기를 달고 나오겠다. 인정해 달라. 미친 놈들이죠. 그만큼 호락호락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한미일 국방 어떤 장관들의 이 모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거는 꼭 아셔야 돼요. 초계기 갈등 들어보셨죠? 이 초계기 갈등이 뭐냐면요.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2018년 문재인 정부 12월 20일 날, 일본의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독도 북동 쪽에서 한국 해군 구축함이 우리나라 구축함 중에 여러분들 광개토 대왕함 아시죠? 광개토 대왕함에 독도 주변에서 거의 우리 영해였거든요. 광개토 대왕함 주변에 일본의 비행기가 전투기가 날라와서 근접 비행을 했던 사건이에요. 정확히 되면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함이 독도 주변에서 사실상 순항을 하는데 일본의 전투기들이 나타나갖고 우리나라 그 광개토 대왕함의 위협적인 근접 비행을 막할때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냐면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준을 합니다. 사격 통제 레이더를 겨냥해 비추었다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전투기가 근접하니까 당연히 광개토 대왕함이 사격 조준 레이더를 쏜 거죠. 그걸 갖고 일본이 시비를 건 거예요. 일본이 시비를 건 겁니다. 그래서 양국이 좀그 당시에 일촉즉발의 상황이 났었어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초계기가 저공 비행을 해서 위협을 한걸 갖고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항의를 했고 그런데 일본이 당연히 우리 영해와 영공을 침범해서 항공기랑 함정과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안전거리를 벗어나서 사실상 위협적인 비행을 했으면 우리가 항의하는 게 맞죠. 일본이 사과를 해야 되고 재발 방지를 해야 되고. 근데 이거에 대해선 아무 얘기도 안 꺼내니까 오히려 해상 자위대가 전범기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해달라. 호우구죠. 호우구. 글로벌 호우구. 저러다가 이제 독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정상적이면 격추를 시켰어야죠. 정상적이면 격추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공군이 떠야죠.
정상적이면 우리나라 공군도 같이 뜨고, 그래서 작사를 해버렸어야죠. 그래서 대마도를 넘어서 일본 본토를 뉴클리어 웨폰 몇방 쏴주고. 내 꿈인데 일본에다가 원폭을 몇방좀 쏴줘야지.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5일 날 한대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사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국민의힘 전당대회 1도 관심 없어요. 제가 유일하게 관심 있는 것은 한동훈이가 나오냐 안 나오냐예요. 한동훈이가 나오냐 안 나오냐. 한동훈이가 나오는 순간 윤석열의 대화는 뻔합니다. 이 새끼가 이제는 다 놓고 나를 그냥 받아버리겠다는 건데, 이 새끼가 좀 죽여버려. 그래서 지금 경찰에 입시, 그게 지금 수사 심의위원회로 넘어갔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못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못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날짜도 이제 7월 25일 좀 당겼죠. 왜 당겼냐면 올림픽 하거든요. 올림픽 때문에 아마 이번에 올림픽이 여러분들 어디서 해요? 런던에서 하나요? 이번에 올림픽 어디서 하죠? 런던에서 하나? 하여튼 올림픽 때는 얘네들이 파리요? 아, 파리에서 올림픽이에요? 파리 사시는 분들 좋겠네. 그래서 아무래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슈를 끌수 없으니까 7월 25일로 땡긴 거죠. 근데 저는 한동훈이가 나오냐 안 나오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한동훈이를 못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조국 혁신당에서 얘기했죠.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에게는 땡큐죠. 한동훈이가 개기면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 안 하면 돼요. 그렇잖아. 어쩌면 보면 조국 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은 발의는 했지만 이거 빨리 통과시켜줄 필요가 없어요. 응? 왜 그러냐면 한동훈과 윤석열이가 피 터지게 싸우다가 얘네들 피 터지게 싸워갖고 지네들끼리 개판되고 검찰도 또 한동훈파 윤석열파 나눠갖고 개판되고 또 미래에 또 윤석열과 산긋기하면서 지가 당대표 노릇하고 대권놀이 할때 그때 이제 본회의에다가 한동훈 특검법 통과시키면 윤석열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한동훈과 윤석열의 사이는 애매모호하잖아. 친윤인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 반윤인 것 같기도 하고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 제 말은 아직 한동훈이가 친윤인지 반윤인지 아직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한동훈이가 반윤의 스탠스를 이제 완벽하게 세울 때 한동훈이가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누가 봐도 이제 한동훈과 미래의 권력인 한동훈과 죽은 권력인 윤석열이가 싸운다. 그럴 때 민주당이 이제 본회의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을 하면 윤석열은 거부권 안 하고 그냥 공포해버리면 사실상 한동훈도 잡고 윤석열도 잡고 일석이조다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눈에 띄는 뉴스 요거 좀 이면을 좀 봐주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제 혁신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가 2기가 출범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2기가 출범을 했는데 이거는 언론에서는 막 강성 친명 원외 인사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이번에 민주당이 개혁공천을 하고 사실상 물갈이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역할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였어요. 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사실상
현역들도 많이 배출을 했고 지난 총선에서 31명이나 혁신회의에서 당선자를 냈고요. 여기에 이제 그 이후에 합류한 사람들까지 하면 더불어민주당 171명 중에서 더민주 혁신회의에 2기가 출범했는데 40명 정도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역할이냐면요. 우리가 21대에서 여러분들 철험회가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21대 국회에서는 우리가 가장 민주당 당원들이 응원했던 의원들의 조직은 철험회였어요. 이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가 이제 철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개혁, 민주당의 개혁을 외치는 거죠. 그러면 왜 더민주 혁신회의가 점점점 민주당의 최대 계파로 급부상하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민주당의 과거의 최대 계파가 어디였어요? 과거의 민주당의 최대 계파는 민주주의 4.0이었어요. 민주주의 4.0은 친문계와 민평년계가 주를 이뤘죠. 근데 민주주의 4.0이라는 이 계파는 사실상 이번 22대가 들어오면서 사실상 와해됐죠. 거의 없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최대 계파가 바로 더민주 혁신회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더민주 혁신회의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냐? 여러 가지 개혁 과제도 있지만 지방선거 대비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더민주 혁신회의라는 게 결국은 원외잖아요. 원외. 이 원외는 우리가 여러분들 지난 지방 지금 불안한 구조예요. 어떤 불안한 구조냐면 우리가 윤석열에게 정권을 뺏기고 바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거의 대패를 했죠. 그렇죠? 민주당이 거의 대패를 했잖아. 그럼 우리가 다시 대통령 권력 구조를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고 현재 우리가 국회 입법부의 권력은 우리가 이겼어요. 그럼 다시 수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원외 인사들이거든요. 더민주 전국회의는 원외 인사들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아직 국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2년 후에 지방선거에 많이 도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원외 인사들이 사실상 풀뿌리 민주주의는 뭐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이런 더 어떤 시민들과 가까이 있는 그런 정치이기 때문에 혁신회의에서 민주당의 어떤 개혁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지방선거를 민주당이 다시 찾아와야지 대선도 순조롭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짚어드리면 이제 민주당의 어떤 22대에서는 친명계가 대선이죠. 친명계가 대세지만 더욱더 중요한 거는 민주당의 최대 계파로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가 이제는 떠올랐다. 알겠죠? 여태까지 뭐 민주주의 4.0, 뭐 민평년 사실상 다 이제 지는 해가 됐고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가 민주당의 최대 계파로 자리매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 좀이병 바보 같은 새끼들이 이게 대북전단 이게 지금 뭐 오물풍선 갖고 뉴스에서 도배를 하던데 이 오물풍선이 왜 날라왔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오물풍선이 왜 날라왔나? 오물풍선이 날라온 이유는 뭐죠? 대북 전단 문제입니다. 여태까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대북 전단을 끊임없이 날리니까 저쪽에서는 오물풍선을 날린 거고 우리나라는 또다시 대북 방송으로 응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남북이 강대강으로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인 거예요. 미친놈들이에요. 이 뉴스가 왜 요즘 나오는지, 왜 점점점 남과 북이 강대강으로 붙으려고 하는지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대북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못해서 그 막지 못한다는 게 민간 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언론의 표현의 자유는 엄청나게 제한하면서 북한의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다. 그러니까 북한도 다시 오물풍선. 그냥 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갖고 싸우고 있는데 결국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대북 방송을 아마 이 정부가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군사적 충돌의 우려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북한이 이 대북 방송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에 반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왜 갑자기 6월 들어서 이 오물풍선이 요번만 날라온 게 아닌데 왜 갑자기 이제 대북 방송까지 나오냐? 6월은요, 전통적으로 보수층에서 자기네들이 지지율 끌어올리는데 애쓰는 달입니다. 그래서 호국 보훈의 달이라 그래갖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5월은 5.18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하죠. 이 뉴스의 행간은 제가 볼 때는 이면에는 그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이슈를 띄워갖고 6월 호국보훈의 달로 해서 6.25 전쟁 이렇게 시나리오를 끌어가서 국민의힘이 사실상 지지율이나 이슈를 선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6월 달도 우리가 8.7항쟁, 6월 항쟁의 큰 6월 10일은 6월 항쟁이 있고 6월 항쟁이 끝나면 바로 6.25를 저것들이 사실상 이용을 해서 북한 이슈를 띄우면서 사실상 보수 결집의 달이라고 하거든요. 항상 이놈들이 보면 6월을 보수 결집의 달로 하려 그랬는데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잘안 되냐? 최상병 이슈가 그걸 다 먹어버린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여태까지 해병대니 전역한 뭐 군인들 다 예비역들 6월 달 되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고 최상병 사건이 특검 법안이 거부되면서 여기저기서 균열이 난 거예요. 그렇죠? 균열이 나니까 이 6월이 자기네들의 보수 결집의 달로 늘 삼았었는데 최상병 특검이 이번 달 다시 올라가잖아요. 이미 민주당이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오히려 6월은 보수 결집이 아니라 오히려 잔인한 달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북한의 이슈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강 그런 전면전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6월 달에 이렇게 나가다가는 서해 NLL 지역이나 전방에서 진짜 총격전 같은 게 한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보면 지금 6월 달 북한 그러니까 보수들이 결집을 위해서라도 왜 저는 아마 휴전선 근처에서의 총격전 또는 NLL에서의 군사 대응 왜 제가 이게 걱정되냐면 이 새끼들이 갑자기 정부가 9.19 군사 합의를 정지시켰어요. 이상하죠? 그렇죠? 9.19 군사 합의 효력을 정지시킵니다. 그냥 아니죠. 오늘 그랬어요, 오늘. 아니, 여러분들, 2018년 9.19 군사 합의를 하면서 사실상 남과 북이 휴전선 주변에서는 무력 군사 훈련이라는 걸안 하기로 했잖아요. 제가 걱정되는 건 그겁니다. 오물풍선 날라온다고 9.19 군사 합의를 깰 정도입니까, 이게? 응? 다분히 군사 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건 뭐죠? 이제는 안전핀을 뽑아버린 거예요. 이제 안전핀을 뽑았기 때문에 서로 안전핀이 없어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는 휴전선 주변에 있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게 대북 방송은 말려야 됩니다.
북한이 대북 방송은 가장 예민한 거예요. 응? 그래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대북 방송을 하고 그러면 북한도 연평도 또는 서해 NLL 또는 휴전선 근처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면 이때다 싶어 갖고 6월 달에 보수 직결을 하려고 하는 게 제가 보면 그거예요. 희한하게 제 눈에는 보여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다음에 오늘 석유가 나온다. 그렇죠? 갑자기 어제 술이 들깨셨나 저는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대통령이 갑자기 석유가 나온다. 대통령이 브리핑을 한다 그랬거든요. 저는 대통령 브리핑을 한다 그러길래 뭐 최상병 사건에 대해 국정 현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줄 알았더니 본인이 직접 나서 이상하지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왜 이걸 웃긴 걸로 봤냐면 아니 석유가 어디에 어느 정도 매장이 돼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발표를 하려면 산업부 장관이 하면 되죠. 그렇죠? 늘땀 문제는 뭐 거부권이나 이런 것들은 한덕수 국무총리 시키든가 갑자기 느닷없이 나와서 석유 나온다. 지 조금이라도 불리한 거는 절대 나서지 않고 딴 사람들 총알받이 시키고 뭔가 있는 거. 근데 여러분들에게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석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석유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그냥 구라입니다. 구라. 왜 구라냐면 포항에서 석유가 매장돼 있다라는 거는 박정희 때부터 있던 일이에요. 응? 박정희 때부터 있던 일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응? 이 영일만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예요. 아직 시추도 안 했는데 어떻게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저는 그래서 구라라는 거예요. 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뭔가를 안에다가 우리가 엔진 내가 쉽게 또 설명해 줄게. 엔진오일 얼마 남았나 볼때 어떻게 해요? 뚜껑을 엔진오일 뚜껑 열고 긴 짝대기를 넣어봐야 돼. 그쵸? 엔진오일 얼마나 남았나 하려면 짝대기를 넣어서 빼보면 요만큼이 다른 엔진오일이 요만큼 있는 게 맞는 거야. 응? 뭔가를 뚫어서 어느 정도 깊이까지 석유가 있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응? 근데 어떻게 아시고 140억 배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응? 여러분들 이게 알아봤더니요, 석유를 탐사하고 시추하는 데만 이렇게 빨리 할 수가 없대요. 최소 7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빨리 해봐야 2035년이래요. 이거 76년에 있었던 박정희 이거 사기 사건이랑 똑같은데 여러분들 뉴스 보셨죠? 올해 1월 달에 천공이 파면석이고 가스고 보물이 다 나온다. 우리도 산유국이 될수 있다. 천공이 140배럴이 묻혀있다고 얘기했나? 딴거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오늘 좀 봤더니 이게 되게 웃겼어요. 뭐냐면 이 석유나 가스에 어떤 관련된 시추는 산업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해야죠. 산업부가 이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산업부 대변인실도 오늘 10시에 윤석열이가 발표를 했는데 9시 정도에
산업부는 대통령실에서 결정한 사안이다라고 그냥 설명을 했어요. 그냥 산업부 장관이랑 윤석열이가 산업부 장관 들어오라 그래갖고 둘이서 쑥닥쑥닥 하다가 산업부 장관은 대변인실에도 알리지 않고 그냥 대통령실에서 이걸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또 제가 보면 희추 참사. 좀 있으면 희추 참사 떠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누가 봐도 근데 이거 그냥 아니 희추도 안 해보고 포항의 앞바다에 석유가 묻혀 있고 가스가 묻히다 그냥 지지율 하락하는 거 전하라는 꼼수죠. 그냥 꼼수예요. 변명이 뭐냐? 포항에서 지진 났었잖아. 지진파 탐사 후에 1년 동안 신중하게 분석을 했대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근데 이게 왜 제가 사기라고 하냐면 시추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인 심층 탐사만 했다라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에휴. 그냥 지지율 떨어지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윤석열 씨 총선 패배하고 나서 대통령 첫 브리핑 한다라고 이제 국민께 소상히 보고한다라고 짓거렸던 놈이 첫 브리핑이 석유냐? 최근에 있는 훈련병 사망이라든지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야지. 뭔가 좋은 건 네가 나대고 특검 거부할 때는 한덕수 시키고 에라이 씨. 그러니까 욕먹는 거야. 그다음에 요거 뉴스도 좀 볼게요. 여러분들 SK 최태원 회장, 그다음에 노소영, 최태원, 노소영.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천문학적 어떤 그 위자료. 거의 1억 1조 3천억인가요? 응? 1조 3천억? 최태원과 노소영의 1조 3천억인가 이걸로 했죠.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저는 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거는 정경유착을 넘어서 정경유착의 완성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SK는 여러분들 섬유회사였어요. 섬유회사. 정확히 얘기하면 SK는 그냥 섬유회사였어요. 그러면 SK가 언제 크기 시작하냐? 여러분들 유공을 먹습니다. 유공. 기억나요? 유공. 진짜 섬유회사였던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섬유회사였는데 유공이 뭐냐면 대한석유공사를 먹습니다. 언제? 1980년도에. 그때 이제 그냥 정경유착이 아니라 노태우가 그냥 다 그냥 밀어주기 시작한 거죠. 그 당시에 1980년대 성경에서 섬유회사가 유공을 먹을 때그 당시에 그 신군부 보안사령관이 노태우였어요, 노태우. 그 누가 노태우가 얘기하는데 반발을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제 최태원이는 사돈이잖아. 그냥 대놓고 밀어줬어요. 그때 나돌던 소리가 뭐냐면 여기저기서 이제 여신 규제라 그래갖고 기업들에게 어떤 돈 대출이나 이런 걸 굉장히 엄격하게 했었는데
성경은 그런 건 없었어요. 막강한 현금 동원력으로 그때 이제 상경이 본격적으로 커기 시작한 게 태평양 증권을 인수합니다. 태평양 증권. 이제 증권사도 보유를 하고 이때 이제 태평양 증권을 인수하는데 돈 어디서 났냐? 어? 돈 어디서 났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노태우의 비자금이 흘러갔다. 노태우의 비자금이 흘러갔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장 이제 성경이 SK가 가장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한 게 뭐죠? 이동통신이에요. 이동통신. SK텔레콤을 결국은 한국이동통신을 1994년에 인수를 하죠. 결국은 노태우 때 이동통신권을 주려다가 실패하니까 김영삼 정권 때 이동통신을 SK가 인수해 갖고 그때 이제 재벌로 거의 치솟았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노태우나 저는 지금 최태원과 노소영의 이혼 소송에 마치 노소영이가 1조 몇천억의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으면 재산 분할을 하면 마치 이게 잘된 판결인 것 같이. 이거는요, 사실상 노소영이가 한게 아니라 노태우의 비자금으로 큰 SK이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국고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저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부정축제한 돈으로 기업을 대놓고 정경유착을 넘어 쐐기를 막아놓고 마치 최태원과 노소영이 이혼을 하면 노소영이가 1조 3,800억이라는 재산 분할의 판결을 받으면 그게 노소영의 돈입니까? 응? 그게 노소영의 돈이냐고. 응? 이거는 우리 사회가 이걸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결국은 신군부의 백으로 기업이 사실상 컸고, 그 기업이 크는 과정에서는 엄청난 비자금이 투입됐고, 사실 SK의 이런 지금이라도 재산 분할을 노소영에게 주는 돈은 노소영 SK 밀어줄 때 돈을 어디서 났어? 그게 다 부정축제한 돈이잖아요. 저는 좀 그렇게 보는 시각도 좀 필요하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립니다. 지금 요거 하고 할까요? 윤석열 지지율이 21% 나왔어요. 그렇죠? 제가 오늘 제목에서 10%대의 지지율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6월 달좀 지나면 10% 나올 거라고 봐요. 이달 말이면. 뭐또 어떤 짓거리를 할줄 모르겠지만 지금 20대에서는 이미 10%가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21%라는 거는 아예 국정 동력이 없는 거죠. 대통령 지지율이 10%로 내리꽂는다는 거는 끝난 겁니다. 사실상. 그 끝난다는 게 뭐냐면 이제 현관에서는 재벌이 윤석열을 버렸다라는 건 이미 나오고 있죠. 거기에 이제 조중동도 윤석열을 버렸다는 건 진작부터 나오고 있죠. 재벌이 윤석열을 버리고 조중동이 윤석열을 버리면 맨 마지막에 윤석열을 누가 버립니까? 검찰이 버리는 거예요. 왜? 재벌이 이미 윤석열을 버리고 조중동이 윤석열을 버리면 검찰이 혼자 윤석열을 보호해 주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정관 예우는 누가 하죠? 재벌이 해줘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이나 나나 김앤장 변호사 쓸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관 예우해줘요?
정관 예우는 재벌들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재벌이 윤석열 정부를 버리면 검찰이 윤석열 정부를 지켜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 이제 지지율이 여러분들 10%대로 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건 하나만 터져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 하나만, 단일 사건이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이런 사건 말고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무슨 열차 사고가 난다든가 뭐가 무너진다든가 이 작은 어떤 큰 사건이지만 이런 사건들이 예기치 않은 사건 하나만 터져도 탄핵 소리가 나와요. 지지율 10%가 나오면요. 작은 사건 하나만 나와도 광장에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탄핵이 당연시 돼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윤석열 지지율이 10%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얘기하냐면 유일하게 윤석열이가 믿고 있는 게 검찰과 이 법미꾸라지들. 그래서 김주현이를 민정수석으로 시키고 그러고 있는데 막을 재간이 없고 부정평가가 70%가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을 지킬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그럼 어떻게 되냐? 국민의힘에서 이제 최상병 특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 정권에는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호흡기 달고 있어요, 지금. 호흡기를 누가 뛰냐가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 호흡기를 뛰는 사건이 뭐가 될 것이냐. 현재까지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고 최상병 특검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의 사건이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 의외의 사건이 호흡기를 떼는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터지냐? 대통령실에서 터질 수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전형적인 레임덕 현상은 세지 말아야 될 정보들이 흘러나온다. 그렇죠? 세지 말아야 될 전형적인 비밀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사실상 끝나는 거다. 지금 여기저기서 우리가 알수 없는 정보들이 막 나오잖아요, 지금. 윤석열은 사실상 호흡기가 언제 떼어질지 모르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윤석열은 왜 호흡기를 달고 있는데도 본인이 호흡기를 차고 있는지 모르냐? 총선을 왜 졌는지 몰라요. 아직도 하는 짓이. 총선이 지 때문에 졌다는 걸 아직도 몰라서 국힘당 워크숍 가갖고 뼈 빠지게 뜨겠다 그러면서 어퍼컷 날리는 거예요. 그쵸? 총선을 왜 졌는지 알면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이랑 죄송하다. 국정 운영하는데 미숙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총선에서 박살난지도 모르는 이유를 모르니까 뼈 빠지게 뛰고 어퍼컷 날리고 하는 거예요. 바보예요, 바보. 제가 보면 점점점 여러분들 이제 탄핵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가는 거냐면요. 사람들이 탄핵이라는 말보다는 이래요. 아, 대통령 좀 바꾸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나 나나 정치 고관여층이다 보니까 탄핵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일반 사람들은 탄핵이라는 얘기를 잘안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유튜브 밖을 열고 나면 대통령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대통령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대통령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정치 고관여층이나 민주신보 진영에서는 이제 탄핵을 외치기 시작하겠죠. 아마 제가 보면 들고 일어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과연 윤석열이 올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이걸 막을 힘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결국은 탄핵은 여러분들 누구한테 달려있죠? 국민들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100만 명이 들고 일어나거나 200만 명이 들고 일어나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결국은 탄핵은 민심에 달려있는데 그 민심이 뭐죠? 지지율이에요. 민심의 바로미터는 지지율입니다. 윤석열 21% 나왔다는 거는 이미 탄핵, 사실상 국정 운영, 다 이미 대구 70대 이상에서도 낙제점을 맞은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야당이 단일 대오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쵸? 이미 국힘당과 윤석열은 서로 싸울 수밖에 없고, 결국은 탄핵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먹고 살기 힘들고 이게 나라라는 소리가 또 나오기 시작하면 민주당이 단일 대오가 중요한 거예요. 이 단일 대오가 그를 형성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이재명 당대표의 연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원치 않는 당대표가 있을 경우에 탄핵을 주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상하기도 싫지만 수박이 민주당 당대표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탄핵의 민심은 탄핵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민주당이 주저를 하는 겁니다. 민주 진영에서 이미 민심은 탄핵을 향해서 이미 점점점 불이 붙고 있는데 이럴 때는 누군가 민주당 안에서 단일 대오를 형성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데 그 리더는 이재명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제가 보면 폭발할 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보면. 그래서 아마 이재명 당대표가 당원 단계로 고치려고 하는 이유도 그냥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기 위해서 1년 전에 사퇴해야 된다 그 조항이 있었는데 그 조항을 삭제하려는 게 뭐냐? 윤석열 탄핵이 언제 불이 붙을지 모르거든요. 제가 보면 뭐 여기저기서 지금 저는 아마 조만간 윤석열 탄핵의 아킬레스는 대통령실에서 제가 터진다 그랬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의혹이니까 그렇게만 들으세요. 여기저기서 이제 흘러나오는 소리도 있는데 여러분들 고 최상병 사건의 핵심이 뭐죠? 고 최상병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고 최상병 사건의 핵심이 뭐죠? 왜요? 수사 왜요? 그렇죠. 임성근 살리기예요. 임성근 살리기잖아요. 임성근 살리려다가 수사 외압을 가했고 거기에다가 박정훈 날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궁지에 몰리니까 처음에는 전혀 외압은 없었다라고 하다가 이제 대가리들도 돌대가리겠지만 이제 생각해 놓은 게 질책과 업무 지시였다라고 얘기하죠. 응? 질책과 업무 지시였다. 처음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랬다가 이제 스스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질책과 업무 지시로 전화했다. 지금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질책과 업무 지시로 이종섭이랑 통화했다. 이종섭 통화 이후에 결국은 모든 게
잠깐 이게 나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모든 게 바뀌어 버렸잖아요.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보여주고 소름 끼치는 분석을 하나 해드릴게요. 예고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윤석열이랑 첫 번째 통화를 하잖아요. 이종섭이랑 4분 5초 동안 통화한 다음에 바뀐 게 뭐예요? 4분 5초 동안 하고 딱 적어줘. 박진이 군사보좌관의 김가연 사령관에게 사령관 경찰로 이첨 여부를 확인했는지요? 결국은 사건 집어온 거잖아. 어? 첫 번째 통화에서는 이종섭이한테 해갖고 빨리 경찰에 넘어간 거 다시 갖고 와라. 어? 두 번째 통화 뭐죠? 박정훈 날려라. 이거잖아. 두 번째 핵심. 첫 번째 핵심은 이거고. 요거 확 임성근 확인하고 그쵸? 경찰로 입던 이첩된 거 갖고 와라. 그 다음에 임성근 직무 수행하냐. 세 번째 뭐죠? 또 이거야. 박정훈 날려라. 그럼 결국은 임성근 살리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상한 소리들이 돌아와요. 뭐냐면 임성근이가 뭔데 저렇게 국방장관과 대통령실이 나서서 저렇게 임성근을 살리려고 했냐? 김건희 라인이 껴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디까지나 취재 중입니다. 지금 김건희가 이 해병대 사건 외압 의혹에 김건희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 최해병 사건을 들추다 보면 의외의 곳에서 탄핵이 나올 것이다. 김건희가 개입돼 있다는 게 걸리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임성근 누구누구와 김건희와 그래서 대통령실 안에서 김건희 라인이 끼어 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의혹이 나도 살아야 되니까 의혹이 있어서 여기저기서 이제 파고 있어요. 국정농단에 더큰 거죠. 그것까지만 좀 알려드릴게요. 아마 지금 파고 있는 데가 많아서 조만간 이게 제가 보면 스모킹 건이에요. 왜 임성근을 누가 살리려고 했냐? 안 그래요? 원래 관례대로 하면 사단장 옷 벗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단장 옷 벗는 건 당연한 거예요. 책임을 지고 누군가가. 근데 왜 임성근을 꼭 살려야만 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박정훈 대령이라는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시키면서까지 임성근이 뭐길래 난 단순히 임성근이 김태효와 MB 정부에서 동고동락 한 사이에서 그랬는 줄 알았는데 임성근과 김건희의 관계를 파는 게 스모킹 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용산이 관여했다고 인정을 했죠. 그렇죠?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용산이 관여했다, 업무 지시나 질책을 했다라고 했잖아. 관여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되죠? 대통령 직접 수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용산이 인정했잖아. 업무 지시 질책했다. 그럼 대통령
관청인 거잖아. 그러면 공수처가 지금 뭐 해야 돼? 엄한 애들 부를 게 아니라 대통령실 압수수색하고 대통령 직접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응? 대통령 직접 수사해야 된다는 건 누구죠? 김건희 직접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최혜병 사건 통과시켜도 그렇게 큰 점에 그런 게 없을 것 같았는데 최혜병 사건이나 김건희 특검이나 둘다 김건희가 걸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왜 최혜병 사건을 저렇게 난리를 치면서까지 막으려고 했냐? 최혜병 사건 특검을 하면 김건희가 나올 거란 말이야. 내가 볼 땐. 최혜병 사건이나 김건희 사건이나 결국 타겟은 김건희야. 응? 그러니까 죽어도 안 되니까 막는 거지.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잖아요? 국힘당에서도 막 여기저기서 최혜병 사건은 통과시켜야 된다, 막 양심 선언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진해의 변명이 자충수가 되죠. 대통령실에 보고 없었다! 그랬다가, 야단 쳤다. 그러다가 대통령실에서 VIP가 격노했다. 뭐야 이게? 그동안 보고한 적도 없다라고 했다가 부인만 하다가 최근에 야단 쳤다. 여러분들이 이 사건에 살얼음 판이죠. 최혜병 사건의 본질을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임성근 구하기다. 알겠죠? 응? 이 최혜병 사건의 본질은 임성근 구하기예요. 임성근을 구하기 위해서 수사 외압을 가한 것이고, 그래서 경찰에 있던 사건을 다시 갖고 오게 된 것이고. 그러면 임성근을 왜 구하려고 그랬냐? 막 여기에 현관에서는 누구죠? 최순실이 아니라 누구야? 최은순. 최은순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래요. 하여튼 여기서 왜 그러냐면 수사 외압의 본질은 임성근의 어떤 실책이 하나도 없거든. 임성근이가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되면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첩 보류 지시하고 박정훈 수사단장 해임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임 사단장의 혐의가 사라졌어. 왜임 사단장을 저렇게 혐의까지 없애주면서 해야 되냐? 김건희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꿈속에서 어제 나한테 그러더라. 어제 꿈속에서 나타나서 최혜병 사건에 김건희가 보인다라고 누군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국힘당 비대위 회의에서 최상병 특검 대통령실이 결자 해지해야 된다. 이거 뭐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국힘당 비대위에서 최상병 특검 대통령실이 결자 해지해야 된다. 더 이상 특검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22대에서도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대통령이 알아서 특검을 수용하든가 해야지 또 이거를 국회에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응? 진짜로. 자기네들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맨날 그 특검 거부, 특검 거부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국힘당의 김용태 수사 결과 대통령실 설명이 오히려 국힘당 안에서 젊은 의원들이 대통령 설명이 이상하다. 응? 라고 하니까 바로 홍준표 또다시 탄핵 대선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홍준표는 웃기지 않아요?
홍준표는 계속 탄핵은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사람들이 기억은 탄핵밖에 안 나거든요. 홍준표 진짜 웃기잖아요. 탄핵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탄핵을 떠올리게 해요. 그렇죠? 이게 뭐냐? 홍준표가 윤석열 위하는 척하면서 어떻게 국힘당 출신의 에? 광역단체장이 지가 맨날 탄핵해요. 지가. 지가 맨날 탄핵 소리 하면서 탄핵은 안 된대. 예. 우리가 합심해서 윤석열 정권 지켜야 된대. 예. 웃기죠. 근데 저는 홍준표나 이런 애들이 이런 말 할 자격 없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홍준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사실상 보수가 붕괴가 되려는 거죠. 박근혜 탄핵 이후에 사실상 대한민국 보수는 붕괴됐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근데 보수가 붕괴될 때 이 무능한 애를 사실상 용병으로 데리고 온 게 누군데? 응? 윤석열만 욕먹는다? 무능한 국민의힘이 결국은 정권만 잡으면 무조건 대선만 이기자는 그런 심보로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윤석열이라는 반푼이도 안 되는 이런 애를 데려다가 보수 대통령으로 세워놨으니 그러니까 니네가 작살 나는 거야. 그렇죠? 윤석열이라는 어디서 반푼이를 용부용으로 데리고 와갖고 대권만 잡으면 된다라고 그럴싸하게 포장시켜갖고 올려놨더니 뒤에는 줄리가 있지 않나. 니네들이 결국은 저는 박근혜 탄핵 이후에 그래도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보수라고 하는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는 사실상 지네가 정권을 내주더라도 반성할 줄 알았어요. 2016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에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나서 정말 양심이 있었다 그러면 보수 출신의 나름 자기네 스스로 자칭 보수 출신의 대통령이 국정농단에 의해서 사실상 탄핵당했다 그러면 얘네들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사실 보수 재건에 힘을 썼어야죠.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5년 동안 뭐 했냐 말이야. 응? 5년 동안 박근혜 탄핵의 강을 건너지도 못하다 보니까 늘 친박 비박과 싸우면서 결국 5년 동안 망한 보수의 재건을 생각하지 않고 문양 국정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에 밖에 있던 용병도 좀 제대로 뽑든가, 응? 용병도 좀 제대로 뽑던가, 어디서 공갈포만 날리던 새끼를 데리고 와갖고 나라를 이꼬라지를 만드는 건 니들 무능하다는 거예요. 지네들도 무능하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네, 오늘 주요 뉴스 오늘 단신 되게 길었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이어서 중요한 거, 국진당의 김정숙 특검은 자살골, 그 다음에 이원석 총장이 윤석열과의 전면전 예고하고 있는데 그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국힘당의 김정숙 특검을 자살골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오히려 이 윤상현이가 머리 쓴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멍청해 보여요. 여러분들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게 물타기 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응? 물타기 할 것이다. 배국상이 갑자기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을 갑자기 논란과 옷값, 특수활동비 의혹을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아마 물타기 하려고 할 것이다. 응? 그래서 윤상현이가 오늘 발의할 예정이거든요. 예정이었는데 아마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왜 자살골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그래 김정숙 특검 하자. 김건희 특검 받아. 어떻게 할 거야? 응? 무슨 말인지 알아요? 김정숙 여사는 법조계에서도 응? 김정숙 여사의 문제는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도에 방문한 거는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법의 잣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응? 바보예요. 왜 그러냐면 왜 윤상현이가 자살골이냐면 김정숙 특검을 외치면 외칠수록 김건희 특검이 훨씬 커지는 겁니다. 응? 그렇잖아요. 야, 김건희 특검이나 받아라. 뭘 이제 와갖고 김정숙 특검을 얘기하냐? 응?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응? 이거를 그래 받다 받는다 그래 니들 그러면 김건희 특검 통과시키기로 국힘당이 약속을 하면 김정숙 특검 받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 아니 만약에 자꾸 못 받거든. 그래? 김정숙 특검? 받아줄게. 그러면 김건희 특검 올라가 있는 것부터 통과시켜. 그럼 쟤네들이 윤석열이가 응? 뼈빠지게 내가 뜨겠습니다. 청와대와 용화대와 국민의힘은 단일대오입니다. 막 외쳤는데 갑자기 이재명 당대표가 김건희 특검 받으면 김정숙 특검도 받아주겠다 라고 하면 쟤네들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국힘당과 윤석열 대통령실을 이거 되는 거잖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뼈빠지게 의원님들을 위해서 뛴다 그랬는데 의원님들이 갑자기 김정숙 특검을 물타기를 하려다가 이재명 당대표가 김건희 특검 받으면 우리들과 받아줄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 김건희 특검 받아줄게 너네 김정숙 특검도 받아 할거 같아? 못해 응? 약속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더 몰리는 거죠. 그래? 알았어. 우리가 김정숙 여사 특검 받아줄게. 우선 그럼 니들 김건희 특검 합의해봐. 난리가 나죠? 응? 응? 난리가 나죠? 대통령실 난리가 나죠? 응? 어떤 개새끼가, 어떤 개새끼가 김정숙 특검 아이디어 꺼냈냐고, 어? 김정숙 특검 받을게. 니들 김건희 특검 받아라고 하면 싫어. 어떻게 그래? 응? 김건희 특검 안 받고 김정숙 특검만 할수 있을 것 같아? 빼도 박도 못하지. 응? 제가 보면 자살골이에요, 자살골. 제가 봐 보면 오빠 어떤 미친 새끼가 저거 특검하자 그랬어. 나 깜빡 아는 거볼 거야? 하면 내가 보면 진짜 이거는 자살골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승부살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물타기 하려고 김정숙 여사 외교 방문 갖고 하는 거는 저는 법학자들도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심층 분석한 거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있다 그랬죠? 그렇죠? 제가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잘 봐야 된다. 근데 여기서 보면 김건희 여사 수사 부장은 유임됐어요. 유일하게 김건희를 수사했던 수사 부장은 유임이 됐어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를 수사했던
이재명 당대표 수사 지휘했던 친윤 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 지휘를 맡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당대표 잡을랬던 수사 지휘 친윤이잖아, 누가 봐도. 이 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 지휘를 맡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이원석이가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이원석이가 어떤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냐면, 자리 얻으려는 욕심, 검찰과 국가를 망친다. 이거는 친윤 검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 친윤이었지만, 결국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휘를 맡긴 거는 검찰총장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조성원 대구지검 2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 5월 29일 날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있었는데,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부장 검사들을 유임시키고, 그대로, 왜? 이 사람들이 계속 뭉개고 있었죠. 유임시키기로 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지휘할 4차장인 윤석열과 가장 가까운 조상원 대구 2차장을 임명을 했는데, 이원석이가 검찰총장으로서 자리 얻으려는 욕심, 검찰과 국가를 망친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러니까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을 염두에 두고, 너 자리나 뭐 하나 얻으려고 대충 수사했다가는 가만 안 둔다는 거죠. 여러분들, 더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이원석이가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인사에서 패싱 당했습니다. 검찰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산과 갈등이 있습니까? 모두 인정을 해요. 이례적이죠. 인사 패싱 당한 거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용산과 갈등이 있습니까? 검찰총장이 인정을 해봤어요. 인정을 해버리고 한다는 소리가 수사팀 믿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사퇴 안 하겠다는 겁니다. 사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첫 번째,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 늦춰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묵살당했다라는 것은 용산과 갈등이 있다는 거죠. 첫째,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테 인사 늦춰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날 바로 인사가 났죠. 그러면 용산의 지시에 의해서 박성재가 움직였기 때문에 용산과의 갈등은 난건 분명하죠. 그러놓고 인사가 난 다음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책무 다할 뿐이다. 그건 뭐냐?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이거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를 겨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고위급 검찰 그 인사를 한 것은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가 오면서 수사가 어떻게 흘러나갈 것인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 그건 무슨 말이냐? 서울중앙지검장에 있어도 검찰총장인 내가 수사 지휘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수사팀을 믿는다라고 얘기한 거는 뭐죠? 사퇴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의외의 또 얘기를 합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할 거냐는 질문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럼 또 나름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예외는 누구냐? 대통령 부인이어도, 그쵸? 아니, 성역이 대통령 부인이어도, 예외는 누구냐? 검찰 선배라도, 검찰 선배라도, 특혜도, 검찰총장 윤석열 라인이래도, 그쵸? 윤석열 라인이라도 뭐
특혜도 없다. 검찰 선배라도 대통령 부인이라도 그 어떤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들이받겠다는 거예요.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들이받겠다고 했는데 그럼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이런 말을 왜 합니까? 9월까지밖에 임기가 안 돼 있어요. 9월 안에 끝낸다는 거예요. 9월 안에 김건희 소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9월까지야. 그러면 8월 달에는 소환한다는 거야. 그러면 뭐야? 자기 안 물러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최상병 특검 통과되냐 안 되냐 보고 김건희 특검 통과되냐 안 되냐 보고 검찰이 그 전에 소환하겠다는 거예요. 응? 왜? 시간이 없잖아. 이원석의 임기는 9월이면 사실상 8월이면 끝이잖아. 그래서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내는 거예요. 법 앞에 성역 없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은 자기 선배는 맞지만 검찰이라는 선배는 맞지만 이제 윤석열은 정치인이야. 검찰은 조직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원석이의 이런 생각을 중간에서 방해할 사람은 바로 서울중앙지검장이죠. 앞으로 아마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아마 한 번 정도 나올 것이고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의 갈등 거기에 왜 그러냐면 또 수사 실무자들은 서울중앙지검에 있잖아요.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이제 검찰에서도 윤석열과 손절하는 것은 배후에는 재벌이 있다. 알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전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재벌과 조중동이 윤석열을 버렸기 때문에 검찰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재벌에서 윤석열을 버렸는데 검찰이 윤석열을 왜 지킵니까? 정관 예우는 재벌이 해주는데. 응? 재벌이 정관 예우를 해주는데 재벌에서 이미 조중동과 재벌이 윤석열 정부를 버렸는데 응? 검찰이 얘네들을 뭐하러 보호해줍니까? 응? 대한민국은 재벌이 그래서 검찰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삼성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다음에 요즘 요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민주당에서 여러분들 종부세 문제 꺼냈다가 지금 시민사회에게 두드러 맞고 있거든요. 처음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했다가 그거는 다분히 대선을 한번 떠본 거예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떠봤다가 고민정이 얘기했다가 박찬대가 얘기할 때는 조용하다가 고민정이 얘기하니까 반 뒤지게 맞았죠. 저는요 이 종합부동산세는 손볼 게 있어요. 무조건 1%를 위한 종부세를 왜 없애냐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종부세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재산세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종부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세금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종부세를 내고 안 내고가 결국은 대한민국 그 상위층이냐 아니냐 이제 부의 기준이 되어버렸거든요. 이게 제가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재산세가 1% 정도 돼요. 저는 저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종부세라는 어떤 징벌적인 개념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 이렇게 하면 징벌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응?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부동산에 민감한 나라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뭐 종부세를 면제해 줘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서 저는 과세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거에 좀 그 좀 논의를 좀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종부세가 노무현 정부 때 만들 때 부동산이 너무 그 폭등을 하니까 그때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가만 보면요, 이 불평등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집이에요, 집. 우리나라가 이 불평등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나라 경제의 많은 불평등은 집을 중심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의 집값은 엄청나게 비싸고, 지금 사실상 지방의 어떤 아파트 값은 진짜 우리가 생산, 그러니까 다 서울이나 강남의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부의 척도를 보다 보니까 이런 종부세 문제가 이렇게 펼쳐지고, 사실 지방에는 종부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제 말 지금 다들 어떤 서울에 살지 않는 분들, 지방에 사시는 분들 주변에 종부세 내는 사람 없죠. 집값이 그렇게 안 나가니까. 응? 여러분들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뭐 과천이나 판교 이런 데 빼고는 지방에는 거의 종부세 내는 사람이 없어요. 집값이 그렇게 나가지가, 공시지가가 그렇게 나가지가 않으니까. 부산의 어떤 해운대 마린시티, 해운대 마린시티 이런 데 빼고, 해운대 마린시티 이런 데 빼고 웬만한 데는 종부세에 해당하는 집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제가 보면 이 종합부동산세라는 개념보다는 차라리 집값에 있어서 재산세를 올리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재산세가 어떤 뭐라 그러죠? 누진제, 그렇죠? 만약에 집 한 채 있는 뭐 10억짜리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가 뭐 0.1%, 0.5%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과세가 되고, 집 두 채가 있을 경우에는 누진제가 적용돼서 재산세 1%가 되고, 집 세 채가 있을 때는 누진제가 적용돼요. 저는 재산세를 누진제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집 다섯 채는 뭐 저 집값의 뭐 3% 5%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집 한 채 있는 사람들이 뭐 민주당에 대한 불만도 없어지고,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일가구의 어떤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강남에 집 하나 평생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집값을 올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집값 올렸는데, 나는 은퇴했는데 1년에 몇 천만 원 종부세를 내가 어떻게 내냐, 이게 강남을 보수화 만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강남을 보수화 만든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논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에게는 뭐 서울이든 지방이든 똑같이 어떤 그 재산세를 매기되, 그 재산의 공시지가로 어차피 나가니까 그렇게 하면 저는 불만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 대신 기본적인 재산세를 좀 올려야 돼요. 우리나라 재산세가 너무 싸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공시지가, 서울에 만약에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거래가가 30억이라도 뭐 공시지가가 뭐 한 20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재산세를 뭐 0.5% 또는 0.3% 어떻게 뭐 0.5% 정도 된다 그러면 그렇게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저는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사실 정권을 뺏기는 것보다는 정권을 잡는 게 낫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재산 종합 부동산세 폐지나 이런 것들을 해서 시민사회의 민주당이 비판받지 말고 전면적인 종합 부동산세를 손볼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손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본인이 해당되지 않지만 굉장히 징벌적 과세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집 두 채 있는 게 죄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굳이 민주당이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바에 전체적인 재산세를 올리는 게 정부의 어떤 세수의 확보도 좋고 저는 그렇게 왜냐면 0.01만 올려도 전체적으로 하면 종부세에서 걷어들이는 돈도 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재산 총액으로 보는데 제 말이 그거예요. 집 세 채를 갖고 있어봐야 3억짜리 세 채 있어봐야 그런 누진제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총 시가가 30억 만약에 기준을 잡고 누진제 적용은 두 채 누진제는 뭐 20억, 뭐 15억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 채는 누진제가 없으니까 공시지가에서 재산세가 만약 지금이면 만약에 0.5%면 0.7로 올리고 집 두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진제는 무조건 억울하니까 그 두 집의 가격이 뭐 15억을 넘겼을 경우 그러면 지방은 해당 안 되거든요. 뭐 세 채는 20억 뭐 이런 식으로 올리면 지방에서 집 세 채 갖고 있다 그래갖고 누진제 적용당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산세를 통폐합에 하는 걸 저는 찬성이에요. 근데 재산세를 그래서 종부세 이런 거 없애고 저는 재산세 통폐합으로 하되 재산세율을 올리고 누진제를 적용하면 된다. 그 누진제를 적용할 때는 두 채의 누진제의 커트라인, 세 채의 누진제의 커트라인 이런 세 좀 그렇게 하면 한 채 갖고 있는 어떤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좀 사그러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 왜냐면 우리나라가 그 사실 이 소득 불평등, 그렇죠? 양극화 이런 거에 굉장히 불만이 많고 그 불만이 어디서 나오냐면 집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집 때문에. 그래서 뭐 하여튼 저의 짧은 지식으로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